13대구 김경률 선수한테는 참 불운인데요. 네. 역시 쿠션 넣어치기가 넣어치기. 아, 놓쳐선 안 되는 공이었는데. 자, 네, 프레드릭 코드록 A파이널에서 5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. 네, 이 선수는 뭐 지는 게 없어요. 거의 이기고. 네. 아, 지금 참 억울했어요. 거기서 좀 득점을 하고. 네, 코드록 선수에게 기회를 안 줬어야 되는 건데. 아, 아깝습니다. 코드롱의 오펜스 공격이죠. 네. 네. 아, 좋네요. 네, 길게 보는데요. 스코어 2. 네. 계속되는 공격 기회. 네. 생각보다 공이 좀 까다롭게 섰어요. 여관에서 망설이지 않는 선수인데, 네, 조금 까다롭게 섰죠. 자, 어떤 길을 볼지요? 네, 지금 리버스로 보는 것 같은데요. 역회전으로 쳐서 코너에 깊이 넣어서요. 네, 대박인데요. 원하는 데까지는 들어갔습니다. 하, 3. 네, 지금 같은 공은 정말 자루젠 듯이 들어간 공이죠. 아주 어려운 공인데 역회전으로 저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게 좀 얇게 끌어쳤으면 각이 나왔는데 두껍게 밀어친 것이 결국엔 좀 길어지게 돼서 네, 역시 왼손으로 치죠. 네. 왼손으로 득점합니다. 네. 역시 키 작은 선수들은 고드롱도 큰 키가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면 왼손들의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. 그래서 큰 선수들은 리스트를 많이 쓰고 작은 선수는 리스트를 안 쓰죠. 네. 이게 조금 아 이거 득점이네요. 9대5. 네. 뭐 몇 점에 앞서 있는 거는 앞섰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네. 네, 이 선수들은 정말 자 7대0에서 결국은 또 9대5 이제는 얼마 차이 나지 않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미리 뭐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허게 만들어 놓고 부지런히 도망가지 않으면 정말 그 이기기 어려운 선수입니다. 아, 참. 네, 굉장합니다. 스코어 3. 네. 역시 지금 같은 공이 네. 사실 디펜스, 오펜스가 겸해진 공이거든요. 안 맞았으면 상대에게 절대 좋은 공 안 주죠. 네. 네, 이거를 득점이 저런 공이 되기 시작하면 무섭죠. 상대가 디펜스 위주로 친 공인데 득점이 되고 나면 네,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코어 4. 네. 자, 4점 연속 득점합니다. 9대 7. 네, 7대 0으로 앞섰던 것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네, 지금 이 키스는 굉장히 타격이 있죠. 네. 네, 코드롱 선수에게 이런 공을 주면 이거는 코드롱은 오펜스로 공을 칠 것입니다. 지금 네. 스코어 1. 네. 9대 8. 네. 오펜스가 약간은 좀 네.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됐는데요. 네. 너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네. 더블 쿠션을 보고 있네요. 그렇죠. 하. 스코어 2. 자, 그리고도 계속되는 기회. 네. 지금 이런 게 손끝에 오는 감각이거든요.
그건 뭐 그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그 차이가 실쿠션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. Score 3. 그렇죠. 지금은 아주 감각적인 공들을 지금 코드롱이 치고 있는데요. 네. 자, 어느새 역전했습니다. 그렇죠. 7점 정도 이 선수한테 앞서 있는 거는 앞섰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. 네. 네, 역시 뒤돌려치기. 네, 두껍게 치느냐 얇게 치느냐 사이만 있거든요. 네, 두껍게 치는군요. 네, 역시 이 키스 두껍게 치는 땐 치는 것 같은 이런 거죠. 네. 너무 강하게 치면 빨간 공이 먼저 오죠. 그렇죠. 먼저 왔을 때는 키스가 나죠. 네. 오늘 거침없습니다, 코드롱. 11대 9, 두 점 앞서갑니다. 네, 상당히 어려운 공인데요, 이것도. 그렇죠, 상당히 어려운 공인데 만들어지나요? 자, 이게 들어옵니다. 네, 5점 연속 득점. 네, 역시 그 저런 공들을 구사하는 것은 네. 네, 지금 저런 공에 잘못 치면 커브가 생겨서 각이 안 생기거든요. 아, 이것도 어떻게 빠져나올지요. 네. 이거는 안에서 더블 레일로 치고 있는데요. 3 쿠션을 다 먹은 다음에 빨간 공부터 맞아야만 득점이 돼요. 들어오죠? 흰 공부터 맞았습니다. 예, 흰 공부터 맞은 목죠. 지금 들어온 걸로 확인을 했네요. 자,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일단 쿠션은 다 맞았고요. 네네. 야, 이걸 뭐 맞은 거죠? 저는 모르겠는데요. 네. 저럴 네. 때가 제일 네, 애매합니다. 치는 사람이 본인이 맞았다고 그러는데 심판은 또 인정을 해주네요. 네. 바로 뭐 네. 6점 연속 득점으로 선언을 했습니다. 네. 13대고 김경률 선수한테는 참 불운인데요. 네. 역시 쿠션 넣어치기 하나. 넣어치기 공이었죠. 쿠션 먼저. 자, 7점 연속 득점 좀 말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특히 다른 선수하고 틀려서. 네, 이런 것이 자, 지금 두 번째였는데요. 아까는 들어가는 건 키스가 났고요. 지금은 키스를 뺐는데 공이 생각보다 회전이 덜 들어가는 바람에 짧아졌죠. 네. 앞서 있는 코드롱. 완전 오펜스 위주의 공이죠. 거침없고요. 네. Score one. 네. 스코어 2. 네, 16대 11. 네, 이런 건 절대 실수를 안 하는 선수죠. 네, 지금도 길게 봤죠. 스코어 3. 자, 3득점 연속 기록합니다. 오늘 에버리지가 상당히 높은데요. 네, 상당히 높죠. 지금 네. 김경률 선수가 처음에 두 기회 7대 0으로 갔고 그 다음에 뭐 금방 쫓아왔으니까요. 뭐 나올 때마다 3점 이상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김경률 선수보다는 코드롱의 에버리지가 지금 아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. 네, 4점 연속 득점. 네, 코드롱도 상당히 어려운 공이 왔는데요.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치나요? 네. 아. 자, 회전. 지금과 같이 쳐서 공을 풀어치나요? 참. 네, 전 두껍게 쳐서 키스를 뺐는데요. 저런 곳을 치면서 역회전으로 해서 나중에 풀리면서 득점과 연결되는데 코드롱만 저렇게 쉽게 칠 수 있는 공이에요. 네. 딴 선수들이라면 저런 공이 저렇게 쉽게 치질 못합니다.
자, 정말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 코드롱의 스트로크입니다. 네, 지금도 더블 쿠션 아주 쉽게 들어가지만 같이 만약에 상대가 저런 공은 쉽게 못 치거든요. 네. 네, 블러스터죠. 쉽게 쳐서 각을 만들어서 조금 짧은 거거든요. 아, 됐죠? 정확하네요. 네. 3점 연속 득점, 21대 11. 아, 참. 더 뭐 길이 정확합니다. 네. 네. 더블 스코어를 만듭니다. 스코어 4. 네. 아, 이때 김경민 선수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? 글쎄요. 같이 게임하면 같이 이런 선수들하고 게임을 해보면 왜 게임이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요.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죠. 네. 프레드릭 코드로. 아. 이런 공은 스코어 1. 네. 자, 지금도 뭐 흰 공이 오기 전에 이미 득점을 그렇죠? 했습니다. 26대 20. 좁은 공간에서 풀어가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볼까요? 네, 빨간 공을 얇게 쳐서 뒤돌려 치느냐,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끌어 치느냐 둘 네. 중에 하나거든요. 하얀 공은 보이질 않으니까 빨간 공부터인데요. 역시 앞으로 치네요. 끌어서 각을 만드는 공이죠. 네, 역시 회전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. 네. 네, 정확합니다. 지금 같은 공을 참 실수들을 안 해요. 그런 게 한국 선수들은 저런 데서 실수를 많이 나오거든요. 김경렬 선수와 다른 점은 득점하고 난 뒤에 공의 위치입니다. 그렇죠. 네. 네, 공이 뭐 자기가 의식적으로든지 아니든지 게임이 지금 쉽게 풀어나가는데 네. 역시 김경렬 선수는 하나 치고 나온 게임들이 어렵게 풀리기 때문에 네, 지금도 완전 뱅크샷으로 시도를 하는데요. 그렇죠. 찬스가 빨간 공 맞아도 흰 공을 맞을 수 있는 먼저 맞아도 네. 그런 각이었거든요. 예, 빨간 공 먼저 맞고 하얀 공이 나중에 맞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고 치는 겁니다. 저게. 그러니까 찬스가 있는 쪽으로 치는 거죠. 공이 정말 다음 공이 참 쉽게 쓰니까 어떤 선수가 쳐도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스코어 4. 네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좀 얄밉기도 하고요. 예. 벌써 또 9점 차가 돼버렸습니다. 네, 역시 공 치는 게 그런 여유가 있죠. 공 안에 지금 공도 뱅크샷으로 놓고 싶은 공인데요. 그렇지 않으면 빨간 공을 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. 아, 빨간 공 먼저 시도하네요. 그건 두께에 자신 있어서 치는 겁니다. 그렇게 두께에 자신 있으면 시도를 하죠. 네. 예. 스코어 5. 네, 30점째. 김경률과는 10점 차이가 됐습니다. 그렇죠. 점수 차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면 더 얇아도 맞았고 조금 두꺼워도 맞았고 네. 딱 안 맞는 게 그 길밖에 없었는데 그리 갔으니까요. 그만큼 김경률 선수가 지금 게임이 안 풀리고 있어요. 네. 조금 짧은 거 아닌가. 어이, 정확하게 들어가네요. 네. 네. 이러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. 자,
지금도 키스는 뭐 가볍게 네. 통과하고요. 칠 겁니다. 얇게 쳐서 키스를 뺐거든요. 네. 스코어 2. 네. 정말 게임 하나하나가 완벽한 경기력 소화를 하니까요. 네. 네. 김경률 선수로서는 아, 좀 됐네요. 네. 네. 이 정도 거리가 좀 있으니까요. 과연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지. 네. 이것이 풀어지면 아, 정확하네요. 네. 네. 자, 들어갑니다. 굉장히 이런 공이 사실 어려운 공인데 쉽게 치거든요. 네. 네, 참. 세계의 당구로 일약 발돋움할 날이 가까이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, 네. 길게 나갈 때 본 건데요. 전혀 무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이? 스코어 그림처럼 들어갑니다. 네, 그렇죠. 네. 코드롱이 오늘 경기 뭐 10점 이상의 장타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5.6점이 몇 번 나오니까 이 점수가 돼 있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40점짜리에서는 그 또 게임의 흐름이 초반에 7대 0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그 게임을 역전시켜 놓고는 네. 전혀 뭐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지금도 무리 없이 네. 공 구름이라는 것이 저렇게 마지막에 저 공을 맞추기 위해서 오는 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지금 대회전 시키는 게 저렇게 쉽게 못 치거든요. 어마어마한 그 힘으로 치는데 저 사람들이 힘으로 안 치고 스트로크로 치거든요. 부드럽게. 네. 네, 지금도 네, 두 레이크샷이었는데 이것이 네. 빨간 공을 맞고 저렇게 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공이거든요. 그런 끌리기 위해서 그 모든 공들의 그 계산을 해서 팁 처리 그 당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네. 쳐서 쉽게 들어가는 게 시청자들은 보이지만 막상 우리 선수들이 생각할 때는 네. 저런 공의 그 기술이에요. 정말로. 자기 노력도 있지만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는 네. 네. 재능이라는 것도 뭐 수많은 연습 끝에 더욱더 좋은 재능이 나온 겁니다. 그러면요 개발되지 네. 않는 재능은 재능이 아닙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저 연습들을 하는데 지금 저 키스 빼는 게요. 네. 스피드로 빼는데 4, 네, 저런 공이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참 쉽게 저런 것을 풀거든요. 아마 한 점 정도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 뭐 두 점이나 한 점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저 지금도 키스를 빼는 게 어느 쪽으로 빼느냐거든요. 예, 빨간 공을 세워놓고 빼네요. 예. 네. For one playing for one. 매치 포인트입니다. 역시 코드롱 다운 공이었어요. 마지막 매치 포인트 아 코드롱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요? 네. 네 키스를 빼느라고 짧게 봤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 같네요. 득점 되면서 경기 끝납니다. 김경률을 40대 23 좀 손쉽게 꺾었습니다. 네.